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기 15회 1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종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별이 다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1번 X입니다. 종별과 상관없이 개업공개사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제출 서류가 아니다 했는데 제출 서류입니다.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처음 개업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이 안 되고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했는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겠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제출 서류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리고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가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말을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제출 서류입니다. 책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류가 세 개죠.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제출 서류이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정책심의원의 회의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일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경기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격취소, 자격증 반납, 재교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이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서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이게 X네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다면 중개 보수의 경우 주택인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5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수 없다 했는데 모든 X죠. 모든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수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고 그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했는데 법인은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수 있습니다. 물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동 사무소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장등록, 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보통 사무소 이전은 왜 합니까? 집을 이사 가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사 가도 우리 전입신고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2번은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와. 따라서 우연히 단한 번만 했다면 업이라는 게 직업의 줄임말이죠. 직업은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죠. 중개는 누구나 할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3번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자격증을 따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하는데, 할수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공개사가
가 설명해야 되고,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해도 안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도 안 되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